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술자리에서 나는 집에서 홈짐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나 보조자가 있으면은 정말 이 운동 자극에 대해서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로봇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졌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고 처음부터 하지 마라 위험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고생만 하고 쪽박 찰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현장에 계신 뭐 트레이너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뭔데? 이거 로봇? 뭐 우리 트레이너 하는데 전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반응들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또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진짜 해야 될 건지 시장도 아직 안 열렸지만 분명히 앞으로 무인 자동차 또 뭐 무인 버스 어떤 그런 무인화된 여러 가지 시스템 올 거라면 무인화된 피트니스 센터 무인화된 홈짐 머신 기술들도 나올 거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이쪽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롬픽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백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롬픽은 이제 로봇과 피트니스를 합친 합성으로 만든 회사이고요.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피트니스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로봇 기술을 적용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건강 그리고 운동에 대한 측정, 평가, 전반적인 일을 하는 장비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일반 머신 기구에 좀 더 개량해서 나의 밸런스를 측정할 수 있고 근기능 평가까지 가능한 이제 그런 스마트한 기능을 구현한 제품인데 뭐 전문적인 트레이닝과 또 안전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스마트 짐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총 4가지 종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은 로봇 자체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아쉽게도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로봇공학 공부에 대한 열정을 많이 키우게 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그 미국의 트렌드에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트렌드에 그냥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새롭게 개척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직까지 로봇이 트레이닝을 보조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그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를 파악을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로봇 기술을 활용한 피트니스 적용에 대한 기술 노하우가 첫 번째 저희가 강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확신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합류하면서 왜 우리가 롬피라는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좀 같이 많이 공유했고 그런 분들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16, 17, 18년도는 좀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17년도에는 공모전에 지역 예선에서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때 해외 수출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인증도 받고 호주인증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호주 수출도 하게 되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는 17년도 8월쯤에 한 3억 정도 투자를 받았었고요. 19년도, 20년도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 더 안정화시키려고 준비한 시기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스마트 짐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아예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철사례가 해외에 만들어졌고 그거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센터가 또 오픈이 됐거든요. 저희가 부산 엘코 델타시티의 AI 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21년도 말에 이제 완료가 되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다듬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적인 부분은 저희가 퍼스트 펭귄 그 신보에 선정이 돼서 자금을 계속 확보해서 가고 있고요. 매출도 올해는 이제 VP 달성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시장은 메디컬, 그 선수, 그리고 일반 피트니스, PT샵 등 체력 단련을 위해서 또는 뭐 재활 훈련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국한이 돼서 B2B 시장이었고요. 21년도인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더 보급형 모델로 가려고 하고요. B2C 제품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국내 스마트 시스템을 만든 업체 1위가 되고 싶고요. 5년 안에 1조 유니콘 기업이 하고 싶습니다.
초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시 공학자가 만든 머신이네. 현장에 쓰시기에는 뭔가 투박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더 필요한 게 뭐였지, 더 바꿔야 될 게 뭔지를 더 많이 파악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에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기업,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로 계속 발전하고 싶습니다.